자, 우리 다음 단원. 자, 드디어 2단원 들어가거든? 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거는 몇차 함수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1차 함수하고 관련이 있지. 너희 그 뭐냐, 내신 시험 본거 있지? 1학기 때 내신 시험 봤지? 맞아? 그게 어느 단원이야?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었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만약에 내가 어떤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 둘이 같지. 표기 방법만 다른 거야. 무슨 방법만 다르다고? 표기법만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치면 P, X 더하기 Q, Y 더하기 R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맞아? 1차 함수는 어떻게 해줘? 무조건 Y, 는으로 시작하지. 맞아? Y, 는 PX 플러스 뭐? Q 이런 식으로 써주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두 직선을 볼 때 지금 보면 미지수의 개수가 얘가 더 적지. 그럼 1차 함수로 볼게. 무슨 함수로 보겠다고? 1차 함수로 보면 자, y는 a1x 플러스 b1이라고 치면 a1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거. 맞아. 기울기 맞아? 기울기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놔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만약에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평행하겠지. 근데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두 개가 평행해. 근데 둘 중에서 하나 요거를 잡고 나서 위로 쭉 올려서 여기에 딱 하고 겹치게 표현을 해주면 요 두 개는 평행하다고 할까? 아니야, 평행은 서로 만나지 않아야 돼. 얘는 늘 만나고 있어. 맞아? 그래서 평행은 뭐 해야 된다고?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될까? 자, 요거 Y축이라고 해주면 Y절편 여기 찍히지. Y절편 여기 찍히지. 서로 다르지. 맞아? 요 1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기울기랑 뭐야? Y절편이지. 기울기가 같지만 Y절편이 서로 다르지. 그럼 뭐 한다고? 평행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2-1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그대로. 자, A1하고 A2하고 같고 그 다음에 B1하고 B2하고는 서로 다르면 뭐하다고? 평행.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같고 B1, B2 또한 같으면 이거는 뭐? 일치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그리고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뭐까지 이어져? 아,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요거까지 이어지지 않니?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아니야. 우리는 방정식을 다루는데 그 방정식을 식으로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치한다, 평행한다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A1X 더하기 B1Y는 C1이라고 방정식의 형태로 세웠을 때야. 그 다음에 A2X 더하기 B2Y는 C2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뭐가 있을까? A2분의 A1 그 다음에 B2분의 B1. 여기까지 괜찮아? 이 둘이 어때야 돼? 이 둘은 같은데 뭐는 달라야 될까? C2분의 C1은 서로 달라야지 뭐 한다고? 평행. 일치하려면
요거 나오고 같다 해놓고 얘도 같아야 돼. 그러면 서진아 뭐 한다고? 서진아 뭐 한다고? 일치한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 직선이 수직하는 거 좀 궁금하지 않니? 수직하려면, 직선이 수직하려면 그 조건 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해야 돼. 알겠지? 지금 궁금하고 있어. 이제 궁금하자.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건데 왜 웃어? 뭐라고? 아니야? 자, 자 볼게. 자, 요런 직선이 있다고 칠게. 요 직선을 y는 a1x라고 하자. 왜 y1x에서 끝났을까? 어디를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거랑 수직한 직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요거를 y는 a2의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직각 있지? 자, 직각 하면 무슨 삼각형 떠올라? 직각 삼각형 떠오르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좀 닫아줘야 돼. 선을 이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근데 막 이지랄로 그러면 어떻게 돼? 뭐 길이 재는 게 좀 그렇지 않니?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그럼 요거 길이도 이거 길이도 여기 길이도 애매해지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냥 축에 수직하게 해줄게. 어디에 수직하게? 축에 수직. 아 진짜 그리는 척만 할 걸. 자, 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떨궈주면 여기 좌표만 읽어주면 되지. 여기 그냥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게. 숫자 뭐 넣고 싶어? 2? 10? 10. 그래. 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무슨 점이야? 우선 원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뭘까? 1,0. A1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0이? 아, 그래. 괜찮아. 사람 실수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는 1, 뭐라고 써주면 될까? A2. 여기까지 괜찮아? 자,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면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써볼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자,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지. 맞아? 그거 제곱해줄 거거든? 그러면 1 더하기 A1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는 1 더하기 A2의 제곱이지. 이거랑 같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길이의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1에서 뭐를 빼주면 돼? 자, 얘들아 봐봐. 자, 만약에 내가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그 다음에 요 점이 2,1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재? 서진아, 요 길이 몇일까? 3. 3이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야, 이씨. 아, 준이야, 제발 좀. 상처났어. 왜? 그냥요. 아, 그랬어? 혼자서 상처. 아, 그렇구나. 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길이가 3이지. 네. 자, 어느 축에 평행해? 저 X축. X축에 평행하지. 그러면 Y값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왜 못 있어? 응?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 그럼 봐봐. 만약에 y축에 평행하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거야. 여기가 1이지. 여기가 또 마이너스 2가 찍힌다고 생각을 해봐. x의 값이 다 같지. 거리 잴 때는 어떻게 해줘? 1에서 뭐를 빼주면 돼?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여기 1.
x의 값이 동일하지, 맞아? 그러면 뭐만 빼주면 돼? y만 빼주면 돼, 맞아? 그래서 a1에 a2 빼주면 이건 길이가 되고 길이에 뭐를 해줘야 된다고?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자, 여기에는 아까 루트가 있었는데 그 루트를 벗겨낸 거야. 괜찮아? 여기가 괜찮지? 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1 a2지. 자, 지워질 거 좀 가자.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있지? 여기 두 개 더해주면 몇이야? 2지, 맞아? 그러면 a1하고 a2의 곱은 몇이 나와줘야 될까?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a1, a2가 뭐였어? 저게 그 뭐냐? 뭐였어? a1, a2가 뭐였어? 저 y좌표. 아니야, a1, a2가 뭐였어? 아니야. 비율기였어, 맞아? 알고 있었지, 나연이는. 뭔가 가소롭다는 듯이. 알겠지, 맞아? a1, a2가 뭐였다고? 그 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리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요거 계산 결과가 여기 a1, a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가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a1 곱하기 a2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괜찮니?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돼요. 알겠지? 다시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 뭐라고?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겠어? 다시 수직할 조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 필요 없어. 아니, 뭐가 안 돼야.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요쪽만. 두 직선이 수직하는 거.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아,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다 알잖아. 굳이 또 정리해야 돼? 다 알지? 네. 아니, 저으려고 이제 선생님 물어보시고 일단 듣는 거였어요. 계백문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어? 아니, 모든 필기는 계백문에다가 정리한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경목쌤은 안 그러셨니? 네. 아, 네. 그래서 아, 진짜 못한 거 같아. 아, 문체에다가 그 정리하고. 근데 나는 계백문은 그 백지 테스트. 나는 나예요. 나는 네. 경목쌤이 아니에요. 나는. 네. 아유, 죄송할 건 없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 싸가지가 없다고? 싸가지라고 누가 그래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 화장실 갔다 와도 네.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의 방정식 있는 데에다가 그냥 요거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 a1 곱하기 a2가 네. 마이너스 1이 된다까지 나와주시면 돼요. 알겠지? 예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거 뭔 소리지 싶은 거는 너네가 직접 계산해보면 나와요. 알겠지? 피타고라스 써준 거야? 뭐 써준 거라고? 피타고라스.
다음 볼. 어 잠깐만 저거 근데 카메라에 뭔가 방향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왜? 어 잡히네. 아 진짜 개초딩 같아 진짜. 썸네일 찍기 싫어. 자 얘들아. 얘들아. 아까 뭐의 고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주니? 아니지. 그럼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A1에 X, B1에 Y, C1, 0. 그 다음에 A2에 X, B2에 뭐? Y. 그 다음에 C2에 뭐? 0.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거는 y 는으로 고쳐줄게. 그러면 요것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켜줄 거거든.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a1분의 뭐야? b1이지.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쟤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자. 안 죽어. 자 여기서 y만 남겨놓고 그러면 b1 y는 마이너스 a1 x 플러스 c1 되는 거 맞아? 아니잖아. 마이너스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양변 b1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같은 걸로 나오겠지. 같은 형태로. 그러면 마이너스 b1분의 a1에다가 마이너스 b2분의 a2. 서진아 이게 뭐라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그걸 왜 가림?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냐면 서진아 뭐 하고 있었냐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있지? 이거 y는으로 고쳐서 기울기 뽑아낸 거야. 그리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세팅해 준 거고.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고 요 a1, a2의 곱이지. 그 다음에 b1, b2의 곱이지. 맞아?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더해줄 수 있지. 그래서 결론은 a1, a2랑 b1, b2랑 곱해줬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 알겠니? 이해됐어? 알겠지? 그냥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뭐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알겠지? 아니 외국도 똑같아. 외국은 더 심해. 주입이 더 심하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주입 시키고. 아니야. 아니야. 너만 아니야. 1절만 제발 1절만. 맛있니 윤호야? 맛있어 보인다 진짜로. 진짜 맛있겠다 진짜. 프링글스에다가 이클립스에다가 야 소세지에다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야 부자. 야 너네도 똑같아. 그 선칩에 포카칩에. 맛있죠? 근데 선칩은 맛있. 자 볼게. 자 요거 기울기를 볼 거거든. 아니야 괜찮아. 자 봐봐 여기 보면 요 기울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게. 지금 요 X축 있지. 그 다음에 요 직선 있지. 맞아? 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해 볼게. 혹시 요 세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네. 어 들어봤으면 괜찮고. 자 그 뭐지? 그리스어 중에서 하나거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하면서 나오는 세타가 있어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세타는 그냥 그리스 알파벳 중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수선의 발 떨궈주고 요 점에서 이렇게 딱 이어주면 무슨 삼각형이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자, 직각삼각형에선 피타고라스도 배우지만 그 혹시 삼각비라고 들어본 적 있니?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들어본 적 있어 나윤아? 이제 들어봤지? 알겠지? 자,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요 세타를 기준으로 여기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불러요. 무슨 변이라고 부른다고? 여기를 높이라고 불러. 요거는 빗변이지, 가장 긴 변. 맞아? 자, 역시. 역시 너만 뒤를 돌아봐. 난 눈여기만 봤어요. 자,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 뭐라고 써줘? 그렇지, 탄젠트지. 맞아? 자, 지금 탄젠트 세타라고 해주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나타내는 거 맞아? 네, 맞아요. 이거 뭐랑 관련이 있어? 그 피타고라스 기울기랑 관련이 있지 않아? 이 밑변이 뭐야? X값의 뭐야? X 증가량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X 증가량인 거 맞아? 지금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의 값이 이만큼 커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안 웃겨. 아니 나윤아, 여기가 뭐 키즈 카페야? 졸릴 때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갑자기 웃긴 일 있으면 깨르륵 거리고. 안 좋았어요. 가끔 보면 키즈 카페 같아. 방방이 타면 재밌어. 너는 몇 개째 먹니? 자, X 증가량. 여기 무슨 증가량? Y 증가량이지. 그럼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이제부터 탄젠트 세타는 뭐야? 기울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기울기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이너스 1대 3이 말이 돼요? 마이너스 1대 뭐라고? 마이너스 1대 3. 아, 비율이?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 아,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 따라서 좀 달라.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1대 그거 나왔는데요. 어떻게 풀었길래 마이너스 1대 그게 나와? 아니, 진짜 B가 음수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었어요. B가 그 B대 3 이렇게 있었는데 B가 음수를 낸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 이갑줄 T가 아닌 거 아니야? 칸에 보면 다른 거 보면 돼요. 다른 거 보면 다른 거 보면 돼요. 진짜? 아니, 비대 3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비대 3으로 내분할 때? 저 그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오라고 보면 안 돼. 요거 5번도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아, 진짜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오, 개쩐다. 진짜로 그 저기 뭐냐, 경목쌤은 너 보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은근히 저기 집중력이 되게 좋네. 그런 탐구력도 좋고. 야.
자, 여기서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기울기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줄게. 봐봐. X축 양의 방향하고 그 예각이 이루는 크기라고 했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X축 양의 방향하고 여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아, 네. 그러면 봐봐. 지금 이거하고 이거지. 맞아? 네. 그러면 요 점에서 이만큼은 X 증가량이지. 이만큼은 뭐야? Y 증가량이고 이 Y 증가량이 무슨 수인 거야? 요 Y 증가량이 음수인 거지, 맞아? 그러면 요걸로 그 삼각비를 쓸 수 있을까? 예. 어? 아니야, 못 써. 음수로는 삼각비를 못 써. 맞아? 왜? 직각삼각형에 변의 길이로 삼각비를 표현을 해줘.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알 수 있지. 저 각도만 구하면. 그럼 탄젠트 세타랑 기울기랑 같을까? 다르지.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음수의 값이 있었어? 너희가 배우기로? 없어? 탄젠트 세타는 음수의 값이 없어. 알겠지? 왜냐하면 변하고 변의 길이의 비율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맞아? 근데 이 기울기가 뭐 분의 뭐라고 했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숨어 있었어.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맞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지. 여기에다 뭐 곱할까?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돼요. 자,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축 양의 방향과 뭐가? 직선이 이루는 뭐? 예각의 크기요. 알겠지? 알겠지? 다시 X축 양의 방향과 직선의 어때요? 아, 그래? 진짜 어때요? 에어컨 온도를 내려달라. 아까 다 풀파워로 내렸을 거야 아마 이거. 쌤 파워 모드 합시다. 더 좋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 파워. 그러니까 알겠지. 잡아봐. 다시 X축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고? 기울기. 여기까지 괜찮아? 애초에 너네 1학년 2학기 때 그 각이라는 걸 처음 배우거든? 각은 무슨 도형하고 무슨 도형이 이루어져 있을까? 반직선과 반직선이야. 반직선은 그 방향도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요 X축의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요거랑 이루는 예각이야. 둔각 여기 있지? 둔각 말고 예각. 그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랑 뭐랑 같다고? 기울기랑 같다고. 근데 음수일 경우는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탄젠트가 기울기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거 개백문에 이어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더워? 파워 모드가 있나? PO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미 PO인 것 같은데? 진짜요? 어. 냉방. 파워 냉방. 파워 냉방이 어디? 아, 파워 모드가 있구나. 어, 그러네. PO라고 돼 있어. 학교에서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중앙 제어. 18도.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알겠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하나도 안 썼네. 그러네, 잘했네. 아니? 아니에요. 미안. 약간 낭만적. 이거 내 거였나? 맞겠지? 아까 누가 떠다 줬? 윤혁이가 떠다 줬나? 당연하죠.
아 맞네. 원래 사람은 이게 고마울 줄 몰라요. 이거 누가 떠다듬는지 모르고. 고마워. 윤혁이 맨 앞자리 앉았으면 뿜었을 텐데. 어. 다음에는 조용히 해. 네가 계속 딴 생각 하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그만 웃어, 바보들아 좀. 응,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기울기가 될 수 있어. 아, 요거 기울기 음수인 경우. 너야? 네? 네가 탕후루 했어? 제가 탕후루요? 너야?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왜? 진짜 여기가 키즈카페야 뭐야 진짜 그냥. 응? 얘들아 다 정리됐지? 아까 그 5번 문제 좀 같이 볼게. 1일 테스트에 있던 거. 아 좀 실화라지 좀 마 진짜로. 아우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일단 나 아니. 그만 웃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진짜. 뭐라고 했어? 나도 좀 웃자. 왜 너네만 웃어. 뭐라고 했어? 같이 볼. 뭐 ASMR 하니? 하지 마. 이거요? 어 내려놔 그냥. 이게 ASMR. ASMR 보면 막 카메라 대고 막 이러잖아. 어?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이거 하잖아. 딱 이렇게 딱 잡고. 아니요. 몰라? 그래놓고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마이크. 그러니까 제품 리뷰 같은 거 할 때 이러잖아. 아, 문찐들. 자, 볼게. 자, 볼게. 5번 문제 보면, 5번 문제 보면, 자, 요걸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요거래. 맞아? 그러면, 뭐 분해? B 플러스 뭐 분해? 3분의 AB.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6 콤마 몇 분의 B 플러스 3분의 이건 뭐야? 마이너스 6이요. 뭔 소리야? 6B에다가 어,
더해주면 되지. 2다 플러스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맞습니다. 요거랑 같은 게 뭐야? 요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A, B는 몇이야? 6이지. 이거랑 이거의 좌표가 서로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X값이 같지. 그 다음에 Y값도 동일해야 돼. 요게 뭐가 나와줘야 돼? 3? B가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6B 플러스 6은 3B, B 플러스 몇? 3. 요거 전개시켜줘서 뭐 정리하기 전에 양변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B제곱 플러스 3B지. 자, B의 제곱 플러스 3B인데 여기 2B 빼주면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야? 2는 0이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은 1하고 뭐야? 아 미안,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맞지? 그러면 B가 1일 때는 A가 6이지.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뭐가 돼? 1이랑 마이너스 2. 근데 B가 음수라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B가 그냥 1일 때는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한번 보자고. B가 1일 때는 A가 뭐가 된다고? 6.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럼 여기에서 그 B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건 아니겠지. 그래서 요거는 맞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요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 맞아?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한테 요거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왜 그러냐면 그냥 문제가 조금 그냥 요거 2차 방정식 내가지고 풀게끔 하려는 의도로 나온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게 사실상은 그 방향하고 관련이 있거든? 그것까지는 조금 오늘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떤 방향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이해하는 것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정답 처리? 아 정답 처리는 아니고. 왜요?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안 될 거는 없다. 여기에서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될 만한 요소는 있니? 마지막에 답 쓰는 과정 빼고. 알겠어. 정답 처리할게 다. 알겠지? 오! 그래서 그 혹시 40점. 그 혹시 5번 틀리는 친구들 있어? 저요. 윤호. 오 드디어 46점이 되었군. 야 축하한다. 봐봐. 그 뭐냐 CCTV 한번 까볼게요. 봐봐. 5번. 나윤이 5번 맞았어? 아니 5번 틀렸어? 5번 맞았어? 아니 잘했네. 맞았어? 그 다음에? 맞았어 5번? 윤혁이 30점 때 아니라고 깝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나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 썼다는데. 그 5번 틀렸다고 한 친구 윤호랑 시험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윤이, 그 다음에 미강이, 그 다음에 서진아. 네가 말해놓고 네가 안 들면 어떡해. 아 됐어. 넌 그냥 손에 봐라. 아니 왜요? 알겠어 알겠어. 더 없지? 됐어? 요거는 그냥 정답 처리 해버릴게요. 알겠지? 요거는 아 진짜로 미치겠다 진짜.
그냥 마라탕으로 굳이 아 그거 놈의 좀 마라탕으로 좀 그냥 좀 안 뜨게 좀 해라. 자 얘들아 그리고 그 뭐지? 너네 그거 다 저기 해서 올 수 있지? 개백문 외워서 올 수 있지? 자 제발 외워주세요. 너네 2교시 반이어서 어? 아니 내일 모레야. 내일은 학원을 안 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주말 테스트거든. 제발 늦지 말고 와주세요. 제발 알겠지?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보강은 괜찮아. 보강 할 수 있어. 나 차라리 보강하는 건 괜찮은데 진짜 주말 테스트 과락 나와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상담 전화해야 되는 게 진짜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거든. 어. 안 하는데? 아니야 했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진짜로 나는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거의 막 그 뭐냐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전화를 할 때. 근데 그 개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몇 점이에요? 몰라 나도. 아? 근데 그 어머님들은 좀 다르잖아 느낌이. 자, 자 얘들아 볼게. 봐봐 얘들아 봐봐. 아 좀 닥치라고 좀. 오 닥쳐 좀 조용 좀 해. 왜 이렇게. 정석책 2-1번 한번 볼까요? 아 예? 망했네. 뭐가요? 망하면 좋은데. 네? 40점부터 그래도 웃으니까 보기 좋다. 아니? 힘들 때 웃는 자가 이유라고. 너네 안 힘들잖아. 안 힘든데 왜 웃어? 자 여기 그 뭐냐 27페이지예요. 공감해 주세요. 아 그랬구나. 27페이지야. 알겠어 27페이지. 자 27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래. 네. 자 그러면 X축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니까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이야? 우상향이야? 우산이 아니라 우상향? 알겠지? 그럼 여기가 뭐야? 세트하고 요게 몇 도야? 60도인 거지. 그럼 탄젠트 60도는 뭘까? 기울기. 아니 그러니까 탄젠트 60도의 값이 뭘까? 자 봐봐. 1 4 야 4는 아니지 않아? 자 봐봐. 2대 1대 루트 3은 알고 있어? 네. 아니. 어 진짜 짜증나. 여기 60도일 때지. 맞아. 1분의 몇이야? 루트 3이에요. 알겠지? 루트 3. 혹시 시우 알고 있었어? 어 진짜? 최고야. 자 볼게. 얘가 60... 아니 뭔 소리야? 아 너 때문이잖아. 루트 뭐라고? 3. 그럼 루트 3이 뭐라고 했어? 기? 기울기라고요. 기울기요. 알겠지? 봐봐. 그러면 여기서 식 자체가 A 마이너스 1 아니 아니 아쉬워서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그러면 이거 기울기를 갖게끔 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만 다른 변으로 넘겨주면 되지. 이게 없다고 치고 뭐로 해주면 돼? Y는으로 써주면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아, 네. 그럼 기울기가 뭐인 거야? 이거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렇지 Y좌편이야. 알겠지? 아,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뭐라고? 아니에요. 좀 주원자가 나왔대요. 얘 말로는. 아니 그냥 눈이 낮아진 거지 무슨 구원자야. 이거 Y좌편 그냥 맞춘 거 가지고 무슨. 아니야 잘했어.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루트 3이 돼. 그럼 A는 뭐야? A
1 플러스 루트 3이지. a 마이너스 1이 몇이 돼야 된다고? 아니 a 마이너스 1이 루트 3이 된다고. 그 밑에 바로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 왜 이상한 걸 쳐 읽고 있는 거야 진짜로. 알겠지?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이 얘기해도 이 짝 말하는 거니까 싹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잘한다고 이게 좀 더 좋다고 말하시지 않았는데. 아 그랬나? 자 A-1이 뭐라고? 윤여가 A-1이 마이... 루트3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면 A는 뭐예요? 1 플러스 루트3이겠지. 그 다음에 B-2가 뭐라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B는 뭐예요? B는 1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답은 끝. 알겠지? 나도 용기를 많이 내고 있어. 놓더라고. 이것나 써주세요. 아니? 이거 정리 다 됐어요? 아니요. 이거 정리 끝나면 다시 개백문으로 돌아갈게요. 개백문 아까 그 정리하던데. 네. 예. 그리고 진짜로 제발 수요일에 절대 늦지 말아주세요. 알겠지? 알겠지? 지각은 안 하니? 아 지각 안 해요. 일찍 와. 왜? 아 지각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지각하는 친구들 있었어? 아니 네. 오늘 차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저 진짜 40분에 버스 탔는데 진짜 너무 많게 탔어요. 아 맞아요. 오늘 비 와가지고 그래요. 오늘 지각한 애들은 남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숙제 안 한 친구들 손 먼저 그 수요일에 좀 일찍 와서 하세요. 5시에 와서 숙제 하세요. 알겠지? 알겠지? 너 알겠지? 그냥 너는 매번 나오세요. 매번 일찍 와서 그냥 숙제해. 너 알겠지? 볼까? 자, 이거 저번에 했던 주제거든?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쭉 있어. 자 직선의 특징은 뭐라고 했었어 저번 시간에? 그거 기울기가 다 그렇지. 어떤 두 점을 잡든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다야. 근데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x1 y1을 지난다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기울기가 m이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냥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요거를 x, y라고 할게. 그러면 x랑 y 사이에 무슨 식? 관계식을 구해주면? 이게 뭐야? 관계식을 구해줌. 관계식을 구해주면? 자 기울기 가지고 구할 수 있지 맞아? 기울기는 x 증가량 x에서 x1을 빼줄게. y 증가량 y에서 y1 뺄게. 나윤아 이게 뭐야? 네요 기울기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뭐냐고. 기울기 값이 저거는 1n
그러면 y는 n으로 정렬을 해주면 y는 m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y1이에요. 알겠지?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공식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그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 m값을 구해주면 되지.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요거를 계백문의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수업은 끝을 아니고 아니 좀 아니 그게 이 생각을 해봐. 천천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일단 아 그러네. 쌤 저희가 쇼츠 각도 뽑아드렸고 썸네일 아니야 쇼츠 아니야 쇼츠 왜 안 올려요? 쇼츠?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쇼츠가 안 올라가는 이유 수업 영상을 봐야 되지. 수업 영상을 보면 한 5분 내내 욕하고 있어. 그냥 아니 이 녀석들아 하면서 막 보는 내내 짜증이 나. 괜찮아 스트레스가 돼. 저 때문은 아니니까. 어 맞아 여기는 아직은 없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내 구독자를 모으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대인 시대인지가거나 다른 종류의 메가스터디 가겠다는 그 메가스터디 이미 김현장 수학이 뭐라 그랬지? 이름이 약간 좀 이름이 좀 구리다 그랬나? 거기까지만 더 이상 가면 위험한 거 같은데. 선생님 지켜드리자. 아니 이미 다 말해놓고 이미 칼로 찔러놓고. 아니야 나는 난 여기서 평생 일할 거야.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대박. 여기 시간당 월급 잘 받아요. 야 시간당 월급이란 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시급이겠지. 시간당 월급. 진짜 멈춰봐. 자 얘들아 우리 숙제를 조금 딜을 한 번만 해볼까? 딜이요? 딜이요? 영상 끄고 블랙게임.